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이목준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비자원의 이목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 피해가 급증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티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인데요. 그 해당 업체는 그 단골마켓, 팡몰, 햅딩몰 등 유사 쇼핑몰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63건의 피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건데 뭐 주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그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된 63건 모두 그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환불이 안 되니까 더 기다려라. 환불받고 싶으면 쇼핑몰에서만 이용 가능한 마일리지로 환불받아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이게 환불하기가 되게 어렵군요. 네. 그러면 좀 알려주실 만한 주요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소비자 A씨는 2022년 12월 21일에 그 단골마켓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가죽 자켓을 주문하고 62,5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요. 배송이 지연되자 2023년 2월 6일 업체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업체 측에서는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면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소비자 B씨는 올해 1월 25일에 팡몰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경량 패딩을 주문하고 55,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환불은 안 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만 처리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 구제 신청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배송이 지연돼서 이의제기하니까 뭐 환불도 거절했고 쇼핑몰 접속을 제한했고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해당 업체랑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건가요? 연락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예. 연락 시도를 계속하면 전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연락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데 연락이 되더라도 이 업체 측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라든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연락이 되더라도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권고를 해도 사실상 업체에서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 공정위에서 지난 4월에 이 티움 커뮤니케이션이 그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행위, 그리고 또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이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시정명령을 결정한 상황이고 네. 아직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식회사 티움 커뮤니케이션이 네. 지금 이거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네. 지금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소비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쇼핑몰 이용 시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의심 없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특히 쇼핑몰 이용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거나 아니면 현금 환불은 안 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이용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의류 같은 거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 쇼핑몰 예,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구나. 이러면 조금 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네. 뭐 교환 환불 규정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쇼핑몰 자세히 네. 찾아보면 네. 네. 그것도 내용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군요. 예, 봐야 되고요. 예, 예. 그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인터넷상 거래는
그 교환 환불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그 환불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뭐 일반적인 쇼핑몰인데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해놨다고 하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요. 인터넷 쇼핑 피해 예방 위해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작년부터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는 상술이 좀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을 믿기로 뭐 의류를 판매한다든지 생필품을 판매한다든지 사례를 들자면 작년에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뭐 스타일브이, 오시사, 마멘마트, 사쿠라스트라다, SD컬렉션 등 그 다양한 쇼핑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런 쇼핑몰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믿기로 좀 소비자를 유인을 했던 걸로 확인됐고요. 예. 그래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 소비자 불만이 다발한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현금 결제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 걸도 좀 거래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제도라는 유용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뭐 20만 이상의 상품을 신용카드로 3회 이상 분할 결제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팀장님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이목준 팀장이었습니다.